집을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낭만 아빠가 준비한 리얼 귀촌 집 구경 토크쇼. 실제 귀촌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강화도 장화리에 살고 계시는 소띠 아버님 MK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아버님,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현재 나이는 만 73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자동차에서 부품 개발과 외주협력 업체의 그 기술 지도를 했고, 네. 그 후에 퇴직하고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아. 그 개인 사업하고 나서 여기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아, 그럼 소위 젊으셨을 때는 브레인이셨군요. 아, 연구개 발라시고. 그럼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시골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 낭만아빠 사상 최초로 예. 은퇴하신 시니어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됐는데요. 예. 여기 들어오셔서 후회하시거나 좀 힘든 일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전혀 그런 후회는 없었습니다. 네. 그 전부터 이런 전원생활을 동경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여기 들어와서 정말 노년에 행복하게 지내고 또 많은 자기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마지막 말씀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냥 즐겁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노년에 말년에 삶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작은 순간적으로 작은 울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 세대가 이제 바삐 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바삐 네. 살았는데 나이 먹어서는 정말 조용한 시골에 가서 네. 그동안에 살았던 삶을 정리하면서 네. 또 앞으로 살 삶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전원생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기에는 이 전원생활이 딱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아주 좋죠. 네. 아버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저게 제 나이로 63세. 아, 어이구, 그러면은 아까 만 73세라고 하셨으니까 10년 되셨네요. 예, 10년이 우와. 지나간 거죠, 지금요. 진짜 10년. 제가. 와, 강산이 변하는 시간. 아, 그러면 이 집도 10살이란 나이를 먹었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처음에 이제 뭐 귀촌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바쁜 생활을 하고 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아파트 안에서 차 속에서 잔 적도 있었어. 너무 고단해갖고. 아, 그리고 그 이제 들어갈 힘도 없으셔가지고.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피곤한 적도 있고 에어컨을 이게 견해서 안 틀다 틀면은 거기서 곰팡이 균이 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약간의 그 알러지 성질이 있는데. 네. 그 알러지로 이제 발전돼서 이제 천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는 정말로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야겠다. 시골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건강상의 이유가 네, 있었군요. 전원주택은 참 여러 군데를 많이 봤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봤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한 시간 20분 거리에 강화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무주도 굉장히 마음에 드셨는데. 그럼요. 아, 거기, 멀죠 사실은. 아, 네. 거기는 물도 좋고 여러 가지 네. 좋은 점이 많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네, 가로지르는 네, 네. 그렇고 그렇죠. 그곳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강화도로 눈길을 돌리셨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강화도에서도 네. 여기저기 이렇게 서칭을 네. 하고 다니시다가 여기 이제 마지막에 아, 예. 마음이 이제 탁 내려앉으셨군요. 혹시 여기에 탁 이제 꽂힌 이유는 뭘까요? 아마 뷰라고 봐야 되겠죠. 아, 뷰. 좀 언덕이긴 하지만 네네.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그 뷰가 또 나의 노년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삶을 하기 네네네. 너무 환경이 네네. 딱 맞는 것 같아서 여기를 결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도 예전 영상에서 네네. 이 풍광, 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포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제일 1순위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전원주택을 고르는 탑5의 어떤 다섯 가지 조건을 얘기한다면 그래도 항상 그 누구에게나 네. 그 다섯 가지 안에는 들어가는 그렇죠. 요소가 아닐까 네. 싶거든요. 네. 이야, 차 한잔 마시는 타임인가요? 네, 그렇죠. 뭐 제가 집들을 소개하면서 네. 이 입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좀 특이해요. 네. 제가 올라오는데도 좀 예, 경사가 어느 정도 예, 적지 않 있어요. 경사가 네. 좀 있고 근데 아무리 뷰도 좋지만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먼저 네. 뭐 축대도 올려야 되고 네.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예, 네. 좀 궁금증이 있는데 어떠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이 오면 저 내려가는데 뭐 눈이 와서 못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주 눈이 많이 올 때는 제가 한번 쓸어보니까 혼자 다른 집에 입지 않을 때 한 30분 혼자 쓸게 되더라고요. 뭐 여러 집집 같이 한다면 뭐 30분에 한 15분을 줄고 그럴 겁니다. 그래갖고 그거 요새는 기구들이 많이 나서 에어 후 날리는 것도 많아서 예,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런 날리면 뭐
어렵지 않게 네. 할 수 있죠. 근데 네. 눈 올 때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하면 부지런히 날려야죠. 혹시 썰매를 타고 내려가신 적은 없죠? 아이고 큰일 나죠. 향이 좋고 남향이고 남서향이니까 늦게까지 해가 있다 보니까 잘 녹습니다. 예. 이게 네, 네. 남서향이 동남향보다는 남서향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남서향이니까 해가 늦게까지 쭉 계속 딱 지면에 노면에 타니까 네, 네. 눈이 좀 빨리 녹는다. 그렇죠. 그렇군요. 저희 집은 이제 예, 2단으로 공사하게 됐는데 네. 2단이 보통 한 7m에서 7m50 됐는데 보통 제한이 4m 예, 4m, 좀 넘죠. 네. 4m 한 20대면 그다음에 그럼 2단을 이렇게 쌓으신 거군요. 예, 네. 구조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 좀 복잡해지거든요. 2단을 쌓죠. 비용도 좀 더 드셨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럼 네. 공사 기간도 조금 더 걸리셨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네. 그 단차로 인한 네. 뷰에 대한 확보. 예,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그렇죠. 하신 게 아닌가. 네. 네. 이게 뭐죠? 아니, 솔직히 올라올 때부터 네. 벽에 좀 이상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요? 공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네. 한번 따라오시죠. 아, 설명해드릴게요. 따라가야 되나요? 네, 네. 가서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계단이 있었네요. 오. 이게 온실입니다. 온실이었군요. 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이게. 아 이게 축대가 높으니까 이게 2단인데 이 1단에서 2단 쌓이는 그 사이 공간에 이렇게 텃밭을 만드셨네요. 아 지금 이렇게 바깥이 쌀쌀한데 이 안에 오니까 안경에 제가 이게 습기가 찰 정도로 굉장히 훈훈해요. 이야 이게 뭐죠? 지금 심어져 있는 게? 무입니다. 아 무가 그걸로 해서 김제 갈 때 써먹으려고 심어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겨울에도 여기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일단은 이제 무 이제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추를 심어갖고 겨울에 네. 상추를 먹습니다. 파도 심으셨고 자 이쪽을 한번 볼게요. 상추를 상추도 있고 저쪽에 네, 대파도 좀 보이고요. 야, 이건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단층집으로 설계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그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크네요. 네. 그리고 네. 2층을 지려면 적어도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40평대에서 50평대 하면 2층에 효과가 나는데 그 적은 평수로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계단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 쓸모없는 부분이 돼요. 이게. 물론 계단 밑에 뭘 창고를 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이 쓸모없고 대부분 주위에서 2층을 지고 활용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로망은 많이, 들어요. 많이 갔는데 네. 앞에 가려서 굳이 2층을 져야 된다면 졌을 겁니다. 저도요. 그러네요. 그런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하는데 그 공사비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남주의 그 활용도도 떨어지는 걸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맞아요. 생각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을 몇 번 네. 할까 생각해보면 나이 먹으면 또 2층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여기 관절 아프시다 네. 하시는 분들 네. 많이 네. 계시거든요. 또 중요한 질문 네. 하나 드릴게요. 자재는 뭘 사용하셨나요? 밖에 보면 이제 H빔이 보이는데 이 구조가 네. 건축 빌딩 올리는 같은 H빔을 사용했습니다. 아, 이게. H빔. H빔을 프레임을 다 짜고 기둥을 세워갖고 네. 그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하고 네. 바깥 외관은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공법이 있어요. 아, 네네. 드라이비트 이제 시멘하고 네. 그 경화제를 발라서 네네. 색깔 내갖고 바로 네. 드라이비트 타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H빔을 사용한 뭐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언덕이 많지 않습니까? 자재 싣고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H빔을 하면은 네. 그 기증기 와서 공법도 이제 빨리 쓸 수 있고 이거 만약 벽돌집이나 이랬으면 수없이 이걸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H빔 타입의 그 샌드위치 판넬이 보온성도 좋으면서 공사 기간도 빨라요. 인건비도 많이 절약되는 거죠. 이게 참 집의 위치에 따라서 자재도 거기에 따라 같이 뭔가 변화가 있고 가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귀담아 들으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지으실 때 그냥 기본적으로 중점을 두신 사항이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집 하면은 채광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쵸. 그래서 남향을 네. 선호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남향을 선호하는데 남향이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네네. 비율 보다는 서향이 되고 햇빛을 땅상에 하려면 남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 향을 해가지고 남서향을 선택했습니다. 그거 통풍성이 좋아야 돼요. 네. 환기가 좋지 않으면
이 실내에서 음식을 하고 이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환기성, 통풍성 이런 걸 생각하고 대부분 아파트 같은 동선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면 나이 먹어서 동선이 가깝고 목 옆에 이제 중요하죠. 다용도실이 중요하죠. 있고 뭐 이런 네. 네. 그런 거를 조그맣게라도 그런 걸 갖춰놨습니다. 그쪽을 줬습니다. 아, 10년 동안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인터뷰하는 자리가 난로 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계절에 어울리죠? 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 난로에 대해서 좀 예,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이 난로를 벽난로 하는 장점이 한 30분 내에 온 집안이 훈훈해집니다. 네. 근데 이제 벽난로 선호하지 않는 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네, 있죠. 재를 치우는 문제라든지 먼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저는 재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치우고 또 이 재는 또 이제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좋은 거름이 되니까 네, 사용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화목난로잖아요. 네, 실제 뗄감을 이게 참나무죠? 아, 예. 아 참나무인데 그러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얘를 뭐 어느 정도 가져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 그렇죠. 정도 드시는지 제 첫 해 참나무를 그 봉구차 한 대가 20만 원 했습니다. 네네. 지금은 아마 40만 원으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두 배가 뛰었네요. 네. 근데 20만 원 참이 1년 쓰고 남습니다. 아. 어, 1년 쓰고 남아요. 네 맞아요. 1년 이게 왜냐면 여름엔 안 되니까. 네, 예. 네. 여름에만 되니까 네. 1년 쓰고 남고 설치 비용은 좀 고가지만 그 고가를 뭐 몇 년 내에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기름 절감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관리비, 유지비가 싸니까. 그리고 네네. 또 분위기도 있고 또 이제 빨리 집안을 훈훈하게 만드니까 네.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뭐 제 어깨는 뭐 당연히 지금 물론이거니와 전반적으로 지금 이 공기가 네. 진짜 난방을 정말 한 서너 시간 튼 것처럼 굉장히 그렇죠. 훈훈해요. 네. 네. 크리스마스 때 네. 불 피워놓고 하룻밤 네. 보내면 참 진짜 낭만이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오래 사신 거예요. 그쵸? 한 집에서. 그러면 이 전원주택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지보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이 아파트와는 네. 달리. 네. 아, 내가 이 수시로 고치고 돈 드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년 동안 어떠셨나요? 유지보수 측면에서. 아, 글쎄,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 경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꼭 했다면은 데크하고 저희 문이 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철문으로 이제 일반품에서 제작한 건데 네. 그 데크는 2년에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올스텐 칠하는 거 꼭 칠해야 된다. 네네네. 아마 대문도 한 2, 3년에 한 번 그 에폭시 페인트라고 뭐 바닷가에서 좀 유용한 페인트입니다. 네네네. 일반 페인트가 아니라 네. 염분이나 어떤 그 수분에도 잘 녹슬지 않는 맞아. 그런 거기서 필요합니다. 네. 은퇴하고 앞으로 이제 귀촌을 하실 분들한테는 사실 아버님이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야, 귀촌하려면 이런 마음가짐, 이런 준비사항이 좀 있어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한 말씀 딱 해주신다면? 그렇죠. 남들이 다 한다고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말라고 하고 서두르지 마라. 왜냐면 땅 구입이나 집 구입할 때 어떤 그 순간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사용 목적과 내 어떤 환경이 어떤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자기 실정에 맞는 걸 해야지 너무 남보기 위해서 크게 짓는다든지 네. 너무 어떤 뭐 먼 거리에 그런 쪽을 선택하는 거는 나 자기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참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예상외로 너무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살면서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사실 분들한테도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주옥 같은 얘기들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뜨겁게 불태웠던 태양이 자기 집으로 이제 쉬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그렇게 했어요. 예, 이 집의 하이라이트를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 맨 앞에다가 네. 이마트 저기 있는 데부터 해서 네. 낙조 명당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차 한잔 드릴게요. 입장료 살짝 받으세요.